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만 과연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원한다는 이유로 7건의 수사기록 가운데 무려 4건을 2급 비밀로 지정했고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비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간부들과 지휘부에 면죄부를 주고 검사들도 솜방망이 징계를 한 상황인데요. 검찰의 비밀 지정과 변호인단의 비공개 요청이 이런 수사 결과와 모순되는 증거가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첫 재판부터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3명과 중국인 협조자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인 형사합의 26부 김우수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 차례가 되자 기자들과 방청객에게 퇴정을 요구했습니다. 첫 재판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겁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법원 조직법과 공무상 비밀보호를 위해 비공개 증언이 가능하다는 국가정보원 직원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날 비공개 법정에는 인터넷 팩스 업체 직원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허룽시 공항국 명의의 가짜 회신 공문을 인터넷 팩스를 이용해 국정원 본부에서 보냈다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주로 기술적인 내용을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보다는 지금 발송 서비스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 정도만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아,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셨었군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 이용 유무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증인이 국정원 직원도 아닐 뿐더러 국정원 정보활동과도 무관한 범행 경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가 안전보장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거 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전혀 모른 채로 결과만 국민들은 선고길에 들어서는 아무것도 국민들은 제대로 그 범죄에 대해서 규명이 되고 거기에 따른 형량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판부 입장으로 볼 때 앞으로 이어질 국정원 직원들의 증인 신문도 비슷한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서 비공개 재판이 문제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공판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1심 공판. 검사들은 법정에서 말 바꾸기와 유리한 증거만 취사 선택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지만 쉽게 여론의 감시를 피해갔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조작된 증거와 증인이 동원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진짜로 언론과 국민의 감시를 받았다면 이런 일이 뭐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죠. 1심에서 이미 그런 증거 선별적 취사 선택한 것 자체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감히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을 할 리도 없고요.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에 나섰던 대한변협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재판 비공개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재판은 합의부 재판이기 때문에 그 합의부 판사 세 분이 그 정식으로 이렇게 비공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식으로 비공개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 간다는 거죠. 이번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비공개 재판은 시작부터 밀실 재판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의 의견을 이유로 7건의 수사기록 가운데 4건을 2급 비밀로 지정했고 다시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말 그대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비공개 재판을 위해 주고받은 꼴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검찰이 국정원 지휘부와 담당 검사에 대한 봐주기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재판 과정에서 쏟아져 나올지 모를 새로운 증거들에 부담을 느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증거 재판의 판결을 맡은 재판부는 NLL 대화록 유출로 기소된 정문원 의원과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알려진 홍모 씨의 재판도 동시에 막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홍 씨 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결정했지만 증인이 많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를 번복하고 배제 결정을 내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특정 성격의 사건이 한 재판부에 몰리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법에 근거해 비공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담당 법관 차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공개의 필요성이 더 있었다고도 보여질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법원에서 저희들이 미리 예단해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심이 되고 그것에 대한 그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저희들은 일단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하지만 가림막을 이용해 국정원 직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는 등 공개 재판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애써오던 법원이 왜 유독 이번 사건에 대해 무리한 비공개 결정을 남발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경우 32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정원 내부 회의 등 민감한 내용이 많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헌법은 공개 재판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권력기관에 의한 부정이 없는지 국민이 감시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정원 그 증거 조작 사건에서 본 것처럼 아직까지도 이게 사건의 실체를 놓고 국가가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공개 재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